심장에 관상동맥일 경우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것이다. 비만은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당뇨병과 같은 다른 위험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떤 것이 심장병의 주요한 위험 요소인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위험 요소와 관련 없이 비만 자체가 심장병의 위험 요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복부 비만이 심장병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 사회의 발전은 고도의 의술을 만들었지만 반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비만 인구를 점점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비만과의 전쟁을 시작한 독일과 영국은 지금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비만은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언제 어디서 일으킬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2002년에 발표된 WHO의 보고서는 전 세계 사망자 중에 주요 만성질환 사망자가 60%나 되고 2020년에는 73%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때가 되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비만 인구도 더 늘어날 겁니다. 비만 인구가 많은 나라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안정된 서구 지역에 있는데요. 영국과 독일의 경우가 약 21% 정도, 호주는 24%, 미국의 경우에는 약 36%가 비만 인구입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비만 국가의 대열에 새롭게 합류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서유럽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만도가 낮았던 브라질. 여성 비만 인구의 비율이 18%를 넘어섰고요. 러시아의 경우는 24%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 중국 위생부의 조사에 따르면 과체중인 중국인이 2억 명이나 되고요. 이 비만 인구만 따져도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6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죠.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의 비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이징 중심가의 한 성형외과. 저는 원래 무용수인데 뱃살이 너무 쪄서 무용할 때도 보기 싫고 그래서 지방흡입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옷도 맞지 않고 무용복도 입을 수가 없게 됐어요. 중년이 되면서 갑자기 살이 찐 마리나 씨는 무용을 할 때 호흡곤란 증세를 느꼈고 최근 들어서는 두통도 심해졌다. 지방흡입술을 하기 전 마리나 씨의 몸에 시술 부위를 직접 표시한다. 한 번 수술로 제거되는 지방의 양은 약 4kg.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비만으로 인해 이 시술을 원하는 여성은 갈수록 늘고 있다. 매달 그리고 계절마다 다르긴 하지만 겨울과 봄에 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보통 한 달에 4, 50건 정도, 하루에 3건 정도 수술을 합니다.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헬스업체. 3년 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 감량을 시도한 중국인이 모두 7천여 명에 이른다. 30살의 주부 슈징 씨는 벌써 42일째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 이곳에 올 때 그녀는 비만으로 인해 지방 간의 심폐 기능도 떨어져 있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살이 쪘어요. 생활은 너무 편했죠. 걱정거리나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살이 쪘습니다. 5년 동안 체중이 두 배로 늘었어요. 제일 뚱뚱할 때는 125kg까지 나갔죠.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42일간의 살 빼기 프로그램 과정 내내 사람들은 모두 합숙을 해야 한다. 식사도 규칙적인 시간에 정해진 식단에 따라 일정량을 먹게 돼 있다. 참가자들은 이전까지 대부분 폭식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참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요. 먹고 배가 고프면 또 먹고요. 먹는데 한계가 없었어요. 베이징 시내 대형 식당은 저녁 시간이 되면 빈자리를 찾기 힘들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외식을 하는 중국인이 점점 늘고 있다. 특별한 날에만 즐겼던 기름진 요리들도 흔히 먹는 음식이 됐다. 바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집에서 밥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밖에서 먹고 들어가면 집에서는 좀 편하죠. 집에서 먹으면 아내가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밖에서 먹을 때가 많습니다.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인의 하루 섭취량을 비교하면 총 섭취량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었지만 지방 섭취는 오히려 급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비만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비만 인구는 97% 증가했고 당뇨병도 72%나 증가했다. 42살의 택시기사 주이첸 씨. 2형 당뇨 환자인 그는 아침 8시부터 하루 12시간을 거의 차 안에서 보낸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건 아주 어렵죠. 시간상 바빠서 비타민 같은 걸 챙기며 산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닿는 대로 가서 먹는 거예요. 택시 기사들은 도착한 곳에서 그냥 먹습니다. 또 밥을 먹자마자 뛰어야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이 끝나고 먹는 야식은 이제 주이첸 씨에겐 습관이 되어버렸다. 도시로 올라와 택시기사를 시작하면서 주이첸 씨는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당뇨병까지 걸렸다. 당뇨병에 걸린 이후로 체중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때가 150kg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kg으로 줄었죠. 무려 50kg이나 빠졌습니다. 주이첸 씨의 건강 상태를 진단했다. 검사 결과 당뇨 수치는 정상 기준보다 150% 높았고 최고 혈압도 180으로 정상치보다 훨씬 높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복부 비만이었다. 복부 비만으로 인해 언제든지 또 다른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텐데요. 지금처럼 계속 사람들이 체중 조절에 신경 쓰지 않고 생활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중국인의 당뇨 발병률 역시 싱가포르나 홍콩 그리고 대만과 비슷한 수치로 증가할 겁니다. 중국 인구를 감안한다면 이런 당뇨병 환자의 급증 현상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5개월 전 뇌졸중으로 입원한 70대 환자. 이 환자는 입원할 당시 80kg으로 정상인보다 20kg이나 더 나가는 고도 비만이었다.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은 괴사된 상태였고 언어장애와 몸의 우측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이 환자는 96년부터 체중이 불기 시작했고 고혈압은 이미 30여 년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비만과 고혈압은 뇌혈관 벽에 손상을 입혀서 그 부분에 뇌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뇌세포가 죽으면 신경을 지배하는 기능을 잃게 돼서 지금과 같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선 인구 10만 명당 250명의 중국인들이 뇌졸중에 걸리고 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중국인들의 뇌졸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전문가들은 뇌졸중 환자 중에 60% 이상이 비만의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한다. 비만은 뇌졸중의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고혈압, 둘째가 콜레스테롤, 셋째가 고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은 환자 중 70%가 비만 환자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 중 역시 많은 비율을 비만 환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만 환자지요.